수 있어. 전용 충전 도구인데. 오늘 제가 우리 약칠들이 되게 많잖아요. 농사 시작했으니까. 그러다 보니까 약칠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아직은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이런 거를 한 다섯 통, 여섯 통 지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제가 어깨에 무리 가고 힘이 가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줄이 있어요. 줄이. 줄이 있어갖고 줄을 끌고 이렇게 가는 거야.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약칠기에 훨씬 더 도움이 되잖아, 그죠? 힘도 좀 덜 들고. 그래서 이렇게 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. 어, 이거 파워 되게 세다. 이건 지금 영양제이기 때문에, 우리 이제 쌈채소는 영양제를 주는 거기 때문에, 이거는 이제 사실 마스크를 안 쓰고 하는 건데, 영양제 주는 거라서 뭐 큰 관계는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영양제를 다 줬는데, 우리는 이제 한여름에 사실 이거 등에 탁 얹고 막 등에 이렇게 메고서 충전 분무기를 들고 여기 약칠 때, 와, 정말 진짜 땀도 많이 흐르고 힘들거든요. 더군다나 이제 뭐 넓은 고추밭 같은데 하다 보면 이제 막 어깨 지고 한다. 야, 이것도 정말 힘들거든요. 근데 요번에 분무기가 줄도 있고 어깨에 멜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. 몇 번 지금 사용을 해보니까 일단 파워도 괜찮고 나오는 속도 조절도 가능하고, 그 다음에 요 안에 이제 부속품 제가 안에 들어가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.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 좋은 거는 농촌에 나이 드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딱이 아닐까. 지금 사실 농촌에 뭐 진짜 70, 80 그런 분들이 농사 짓는 분들이 진짜 노령층이 너무 많잖아요. 저는 아직까지는 진짜 20리터 한 말 정도는 이제 메고서 한 다섯 통까지는 제가 지을 수가 있습니다. 영양제나 약을 칠 수가 있는데, 아, 그것도 이제 나이가 하나하나 들어가다 보니까 힘들어요. 근데 이제 농촌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줄하고,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등에 멜 수 있는 거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실용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요거 이제 줄도 이렇게 롤러식으로 되어 있어갖고 쉽게 감을 수가 있어요. 자, 여기 이제 부속품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요 약통에다가 등에 멜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이게 이게 등에 멜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멜빵도 이렇게 딸려 있습니다. 이렇게 멜빵도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끼면 멜빵이 가능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약대가 합이 여기 세 개가 들었습니다. 세 개가 들었고, 그 다음에 요 안에 이제 이렇게 분사하는 거, 요것도 지금 세 개가 들었고, 합이 이제 네 개가 들었죠. 여기 나팔까지. 예. 해바라기 약대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. 이거. 예. 요거 이제 저는 이거를 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. 분사가 되게 잘 돼요. 이걸로 주로 사용하고,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요거는 이제 충전기예요. 충전기. 충전기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요 안에 잊어먹지 말라고 이렇게 사용설명서.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, 가격대는 요 분무기 가격대는 지금 23만 얼마인가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. 20 하여튼 초반대.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나는 이 줄이 필요 없고 약 치는 거 요거 충전 분무기만 필요하다 그러면 요거는 한 13만 얼마인가 하여튼 10만 원대 초반. 가성비 정말 짱짱합니다. 완전히 이게 파워가 되게 세요. 그리고 배터리도 뭐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가는 편이고, 그래서 뭐 요 정도면은 그냥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요거는 한번 사용해 볼만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단은 뭐 농촌에
저도 이제 자꾸 조금 나이가 먹어 들어가갖고 저도 기농 14년 차니까 아무래도 이제 막 진짜 한여름에 이게 약주 그리다 보면 되게 힘이 딸리고 힘들거든요. 근데 요렇게 좀 나이가 이제 드신 분들은 요런 거요 세트로 요 줄하고 여기 등에 지금 충전 분무기하고 같이 세트로 이렇게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뭐 나는 아직 줄 필요 없다 그러면 거의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요 충전 건영 충전 분무기만 이렇게 구입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뭐 제가 하여튼 몇번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 파워면이나 뭐 그리고 배터리도 제법 오래 가고 자 요거 이제 충전 분무기 줄까지 있는 거 혹시 이제 구입 원하시면 제가 이제 첫 번째 댓글에다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아마 네이버에서 건영테크인가 건영 충전 분무기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아마 검색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러면 첫 번째 댓글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 타고 들어가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고 뭐 혹시 잘좀 애매하다 그러면 직접 문의를 한번 하셔도 되고 전화번호까지 띄워놓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올해도 이제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잖아요. 이제 좀 있으면 고추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니까 솔바이 농어 구독자님들 올해도 대풍 좋은 농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상 솔바이 농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